크게 한 세트 오늘 보냅니다. 자, 요것만 받아가지고 집으로 갑니다. 자, 도착. 여기에 오늘 보면 감성도 두 마리. 오, 이거 서대도 살이 괜찮네. 서대 두 마리. 요, 요새 줄 좀 잡히기 시작하는데, 오,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우럭도 살이 괜찮네요. 오, 오, 여기 참돔. 참돔이 조금 작지만, 참돔 한 마리 잡혔네요, 그래도. 아. 그리고 도다리. 도다리가 살이 괜찮네요. 오, 이것도 살이 괜찮구나. 자, 지금 손질해가지고 소음관 하기 전입니다. 우럭이 조금 작은 거 하고 큰 거 한 마리. 이렇게 세 마리 있고. 그리고 도다리. 도다리 요거는 제일 작은 겁니다. 그리고 살이 다 엄청 두껍네요. 도다리. 자, 이렇게 도다리가 다섯 마리인데 여기 다 큰데 요거 한 마리만 작아요. 도다리. 그리고 요거 54cm, 53cm 되는 농어. 그리고 감성돔 두 마리. 이렇게 큰 거 두 마리. 그리고 참돔 조그만 거 한 마리에다가 줄돔 세 마리. 줄돔도 요즘에가 맛있다 그러네요. 줄돔 세 마리. 참돔 조그만 거 한 마리. 그리고 서대. 서대가 알이 다 꽉 찼습니다. 요것도, 요것도 알이 있고. 오, 이거 다 알이 있네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요것이 도다리. 도다리가 살이 엄청 두껍습니다. 도다리 다섯 마리. 요거 작은 거는 좀 작고. 그리고 서대. 서대도 알이, 노란 알이 꽉 찼네요. 네 마리. 그리고 우럭 한 마리에다가 요거 두 마리까지. 그리고 요거 농어 53cm 한 마리. 감성돔도 이게 꽤나 큽니다. 이렇게 커요. 두 마리. 그리고 여기 줄돔 세 마리에다가 그 참돔 좀 작은 거 한 마리. 요렇게 한 줄 쫙. 지금 오늘 오전 하루 말렸는데 아주 잘 말랐습니다. 이제 오후 늦게까지 말리면 다 괜찮게 마를 겁니다. 그러면 내일 택배 보내면 됩니다. 자, 어제 20만원짜리 요쪽 여기까지, 여기서부터 요만큼 쫙 어제 하루 딱 말렸는데 아주 잘 말랐습니다. 이제 오늘 오전 잠깐 말리고 오후에는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. 요거 살이 이렇게 두껍죠? 도다리가 참 좋아요. 요번에 요 잡힌 요 도다리가 살이 참 두껍고 좋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그리고 감성돔. 감성돔도 이렇게 큰 거 두 마리나 어제 잡혔습니다. 그리고 요 서대 보세요. 서대 다 알이 꽉꽉 찼죠? 그리고 요 줄돔. 요즘에 줄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줄돔도 구워가 먹으면 참 맛있는 거고 회로도 엄청 좋은 거잖아요. 여기다가 우럭. 우럭도 좀 큰 거 한 마리, 작은 거 두 마리. 그리고 요 농어는 요거는 특별 주문해가 53cm 되는 거. 이것도 살이 좋아요. 요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쫀득쫀득한데 요거는 실제로는 좀 크니까 내일까지 말렸으면 좋겠는데 구워서 드신다고 했으니까 구워서 드시면 너무 바짝 말라도 안 좋으니까
이제 오늘 어제만 말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짜잔,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만큼 여기 20만원에 칩니다. 구성도 괜찮죠? 오늘도 물 보러 갔는데 어제 또 한 분이 예약을 했습니다. 오늘은 어떤 고기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좋은 구성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소대, 알이 꽉 찬 소대, 요 조그만 거 펌 해가지고 네 마리. 요거가 농어 큰 거 한 마리. 여기가 감성돔 두 마리, 줄돔 세 마리, 참돔 한 마리, 도다리 크고 작고 다섯 마리. 요거 제일 작은 거는 요만큼. 꾸럭 세 마리인데 작은 거 두 마리, 조금 큰 거 한 마리. 요렇게 해가지고 크게 한 세트 오늘 보냅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을 싹 하고 어제 약속한, 어제가 아니구나, 요거 잡을 때 약속한 전복 한 마리 하고 새우 한 마리 요것도 서비스로 이렇게 넣어 드리고 얼음도 두 개 넣고 숭어 요것도 서비스로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. 비닐로 하나 싸야지겠죠? 자, 이렇게 한 박스 오늘 보냅니다.